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얼마 전 중국이 개발 중이던 최신형 저우급 공격형 핵 잠수함이 중국의 한 조선소에서 갑자기 침몰한 것으로 알려지며 중국의 잠수함 프로젝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5월 말에서 6월 초 중국의 한 조선소에서 정박 중에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잠수함이 저우급 공격형 핵 잠수함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해상 전력을 따라잡기 위해 야심차게 가동 중인 잠수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 중이던 핵잠이 침몰하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들은 침몰한 잠수함이 중국 해군 주력인 039A형 위안급 3600톤 디젤 잠수함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서방 국가들은 새 핵 잠수함의 침몰로 인해 중국은 핵 잠수함 함대 확장 프로젝트를 늦출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번 사고는 중국 해군의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최신형 핵 잠수함 배치에 속도를 내겠다며 2035년까지 잠수함 80척을 건조하겠다고 밝혀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중국의 해양 굴기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특히 해운과 조선 분야 공급망 재편과 북극 전략 강화를 주축으로 한 새로운 해양 전략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에는 세계 최고의 한국 조선업 인프라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 미국은 해군 함정을 앞세워 한국의 조선 산업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미 해군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5분 간격으로 잇따라 발표해 눈길을 모았습니다. 두 회사의 보도자료에는 각각 미 해군 토마스 앤더슨 제독과 윌리엄 그린 제독 등이 자사를 직접 방문해 함정 산업과 관련한 협의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의 함정 사업을 총괄하는 고위 관계자들과 주한 미 대사관 고위급 인사들이 경기도 판교의 HD현대 글로벌 연구개발센터를 방문 미래 함정 및 친환경, 디지털 선박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토마스 앤더슨 소장은 미 해군 함정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이고 윌리엄 그린 소장은 수상함 유지 보수 운영 사업 총괄 책임자입니다. 토마스 앤더슨 소장은 지난해 2월에도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건조 중인 정조대왕함과 충남함 등 최신의 함정들을 살펴보며 HD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 역량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7월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울산 HD현대중공업을 찾아 함정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7일 앤더슨 제독과 그린 제독 일행이 하나오션을 방문했는데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잠수함용 리튬이온 에너지 저장 장치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미 해군 제독들이 올 들어만 몇 차례씩이나 앞다퉈 한국 조선사들을 방문할 정도로 미국은 지금 한국 조선업 인프라가 간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미 언론 매체 블룸버그 역시 지난 21일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이 중국의 해양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조선소와 협력하고 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장관은 의회 상원위원회에 출석해 미국과 중국의 조선 분야 차이를 보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으며 우리는 이 분야에서 더 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1세기에 필요한 위대한 해군력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하나오션 및 기타 아시아 기업의 지원이 있더라도 미국이 중국의 해양 굴기에 대응할 정도로 조선 산업을 개선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지난해 중국은 1794척의 대형 상업용 선박을 발주했고 한국은 734척, 일본은 587척을 발주한 데 비해 미국은 5척에 불과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쟁쟁한 미 해군 장군들이 한국 조선소로 몰려가 함정 좀 만들어달라, 자기들 함정 유지 보수를 좀 맡아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오션이 미 함정 유지 보수 분야에서 귀중한 수주를 따냈다면 HD현대중공업은 미 함정 MRO보다 새 함정 건조에 더 관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군사전문지 제인스는 향후 10년간 신규 발주가 예상되는 함정 수는 약 1100척이며 시장 규모는 113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등 3국이 발주하는 잠수함 신조 프로젝트와 호주 호위함 사업과 같은 초대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미 해군이 이처럼 일본이 아닌 한국을 찾은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처참한 실력을 드러내며 연이어 사고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러시아 전투기가 연속해 일본 영공을 침범하고 돌아가 일본을 긴장시켰습니다.
러시아군 초계기 일류신 38은 홋카이도 레분시마 북쪽 일본 영공에 날아들어 5시간에 걸쳐 선회와 왕복을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 30초에서 1분씩 일본 영공을 3차례 침범했습니다. 러시아군 초계기가 홋카이도 영공을 3차례 침범한 것을 두고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는 의도적인 위협 행위로 보고 3차 침범 시 빛이나 열을 내는 플레어를 통한 경고를 보냈는데요. 러시아가 일본 영공을 침범한 이유도 밝혀졌습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은 당시 러시아군이 바닷속 잠수함을 수색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고 일본의 새 총재 선거 등을 염두에 두고 정치 공백기에 일본 자위대의 대응력을 시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바닷속 잠수함을 수색하는 대잠수함 전투훈련 중이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당시 러시아 초계기에 탄약창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초계기는 이곳에서 바닷속 소리를 수집하는 장치, 즉 음파탐지 부표를 투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점에서 당시 러시아 초계기가 어떤 수색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당시 러시아군이 중국과 함께 일본 영해에서 활동 중인 잠수함을 탐지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이는 일본의 잠수함이 탐지 가능하다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러시아 초계기가 영공을 침범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 자위대가 눈치도 없이 또 한 번 결정적 실수를 해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중국 영해를 침범했다가 중국이 크게 항의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어떠한 이유로 중국 영해에 들어갔던 것일까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고 일본은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7월 일본 해상자위대의 스즈키함은 중국 저장성 인근 해역서 20분간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스즈키함은 이상하게도 이미 중국의 퇴거 권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영해에 그대로 진입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굉장한 일입니다. 일본이 타국의 영해에 침범하는 건 몇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고 태평양 전쟁 이후 금기시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사전 통보 없이 중국 영해에 들어간 건 1954년 자위대 창설 후 처음 있는 일이었고 이 사건은 두 나라의 외교 문제로 커질 소지마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어이없는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상자위대 당직 승무원과 함장 간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중국 측의 퇴거 권고를 무시하게 된 것이 드러난 겁니다. 가뜩이나 호시탐탐 대만 침공을 노리고 있는 중국에게 하마터면 커다란 명분을 줄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이유는 너무 어이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쉬쉬하며 당시 함장을 교체했는데 이 사실을 숨겨오다가 뒤늦게 알려줘 사실상 경질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더욱 굴욕적인 것은 일본이 중국 측에 함장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모양 빠지는 해명이었습니다. 더구나 지난달부터 잇따른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거세게 비난했지만 자기들은 더한 잘못을 저질렀으니 비난한 것이 무색해진 셈입니다. 해상자위대는 최근 부적절한 인원의 비밀 취급이 드러났고 지난 4월엔 헬기가 충돌하기도 했는데요. 또 2021년 2월에는 잠수함이 훈련 중 홍콩 상선과 부딪히는 등 불상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사회에서는 해상자위대가 보이는 일련의 모습들을 볼 때 실제 작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작전을 수행해야 할 때는 훈련한 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과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바다에서 일본의 역량을 더 이상 믿기 어려워졌고 그만큼 한국이 그 역할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한국의 미 해군의 함정 유지 보수를 잘 해내고 캐나다와 호주 등에서 있을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다면 이제 미국은 더욱더 조선 해양 분야에서 한국에 의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